청년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청년들은 바로 우리 미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선 국면에서 대선 후보들의 이 청년 공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각 캠프의 청년들에게 직접 한번 그 청년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청년 정책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의 이동학 씨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의 류지호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청년 정책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대선 국면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이 문재인 캠프의 이 청년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동학 씨,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선언하고 있고요. 역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일자리의 질을 좋게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는 81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는 공공 영역에서 만들고 또 민간에서는 한 주에 52시간이라고 하는 노동시간 준수를 통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유도해 일자리를 만들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역시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대체로 만들기 때문에 네.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창업지원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되고 공정경제를 강화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시장에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청년 구직 촉진 수당, 청년 임대주택 30만 원 공급, 블라인드 채용 등이 있습니다. 네, 보다 구체적인 내부 세부적인 얘기는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러면은 류지호 씨가 안철수 캠프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이 청년들을 위한 공약도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안철수 캠프에서는 요즘 청년들이 비싼 등록금과 주거 비용을 해결하고자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철수 캠프는 학비 부담을 줄이고 아르바이트 환경을 개선하면서 더 좋은 직장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학비 부담과 주거 비용이라는 이중고를 들기 위해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기숙사 시설을 확충하면서 청년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면서 또한 연간 5만 원씩 공동임대주택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아르바이트 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고요. 네. 아르바이트를 가로채는 악덕기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 계획입니다.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 구직자들에게 6개월 동안 30만 원씩 훈련 수당을 지급하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요. 중소기업의 청년 임금의 80% 수준이 되도록 2년 동안 50만 원씩 지급하는 등 청년 고용 보장 제도를 확대하는 데 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걸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 이렇게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원인에 대한 진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동학 씨,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일자리들이 청년들이 일하기가 힘든 환경이 돼 있는 거죠? 일단은 너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정부가 편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일감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기도 하고요. 또 골목 상권까지 침투해서 결국엔 서민 상권까지 다 침투당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대기업이 한계에 봉착했고 그 대기업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민들의 생활까지 곤궁하게 처해진 겁니다. 이런 사실 자체가 저희들이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소기업을 확장해내는 것, 그다음에 창업국가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일자리, 지금의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일자리를 좀 더 좋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9년 동안의 이 정부 운영을 보면 결국 대기업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국민들의 민원은 들어주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 불평등이 계속 강화됐고 그 유탄은 청년 세대에게 가해졌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반드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어떤 제도 시스템들을 현 정부가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의 피해가 청년들에게 돌아왔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예, 그렇다면 예. 류지호 씨가 생각하는 현재 이 청년들의 삶이 팍팍한 이유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나요? 예. 저도 의견에 동의하고요. 네. 현재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까지 4조 원을 투입하고요. 또한 뭐 10자리에 걸쳐서 청년 고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같은 한시적인 일자리만 늘려놨을 뿐 네. 정작 질 좋은 일자리 확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지난해 하반기에는 뭐 300인 이상 기업에 같은 경우에 거의 10% 가까이 채용이 줄어들었고요. 또한 뭐 제조업 일자리 같은 경우도 10만 개 이상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졸업이고 실업이라는 청년들의 자주 섞인 말들이 오늘날 청년들의 슬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또 아마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객관적으로 저희가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산업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 대처가 이게 제대로 안 간 상황이죠. 인구는 늘어나는데 산업은 무너지니 일자리가 줄어들고 좋은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데 그 정부 대책은 사실은 그것을 계속 이렇게 나라의 어떤 자금을 투여해서 네. 결국엔 그것은 가진 자들이 또 나눠가지고 네. 예 가지지 못한 자들은 역시 이 아래에서 정말 최저임금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 악순환의 네, 이런 상황이 네. 됐죠. 네.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지금 현재 가진 자들에게 소위 말해서 부의 어떤 불평등 이런 기울어지는 운동장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가진 자들에게 가고 있고 또 가지지 못한 자 새롭게 새로운 환경의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소외되고 있다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한편 말씀하시면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지호 씨 말씀하세요. 공정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엄마가 대통령하고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해서 네. 대기업의 지원을 받는다거나 또 부모가 고위 공직자에 있다고 해서 네. 쉽게 뭐 공무원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애줘야지 청년들이 자괴감이 들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